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유난히도 핸드드립을 처음 시작할 때 맹목적으로 따르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뜬 드립 그냥 30초를 해야 되고 단 한 방울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드리퍼 바깥으로는 물을 흘리면 안 된다. 물 온도는 93도가 굉장히 좋다. 그라인딩 했을 때 미분은 적을수록 좋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물줄기를 몇 년간 연습해야 된다거나 핸드드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단련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빈틈없이 재현성이 높은 추출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의 핸드드립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하우들을 모아본 영상입니다. 보시고 나면 두 배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물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예전에는 100도의 물로 커피 추출을 하면 커피가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떠돌았었죠. 근데 실제로 팔팔 끓는 물을 제가 직접 넣어봤었는데 드리퍼 내부의 온도는 80도를 잘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커피가 탄다거나 그래서 맛이 굉장히 밋밋해진다는 것은 사실상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저희가 실험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체로 커피에서 성분을 많이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 온도라는 것이 커피 추출에 끼치는 영향보다 마시는 사람의 첫 모금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커피가 식어가면서 산미가 더 잘 느껴진다, 복합적인 산미의 변화를 식어가면서 경험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 편이죠. 하지만 첫 모금이 어느 정도의 온도인지에 대한 생각은 다루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첫 모금이 굉장히 뜨겁게 예열된 잔과 100도씨 정도로 추출된 커피가 만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커피를 첫 모금부터 마시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향이나 산미나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단조로운 커피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는 90도에서 95도로 내린 커피가 커피 추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마시는 첫 모금에 굉장히 적합한 온도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물 온도는 추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경험의 설계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린싱입니다. 우리는 린싱을 왜 할까요? 흔히 많이 알려지기로는 종이에 잡내를 제거하기 위한 것, 그리고 드리퍼에 여과제를 잘 부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험을 하다가 굉장히 독특한 사실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린싱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똑같은 조건 하에서 농도가 0.0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린싱을 하지 않으면 추출 초반에 커피 성분들이 여과지에 흡수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추출해보면 린싱한 여과지와 린싱하지 않은 여과지의 색깔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관능적으로 차이를 구분하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맛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그 초반의 성분들이 여과지에 다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커피 경험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드리퍼의 재질입니다. 드리퍼의 종류는 많이 생각하지만 드리퍼의 재질에 따라서 우리가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많이 고려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플라스틱 재질의 드리퍼와 세라믹 재질의 드리퍼에 똑같이 추출해보면 드리퍼 내부의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펠로우나 브리스타 같은 드리포트의 온도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제로 추출되고 있는 드리퍼 내부의 온도는 왜 신경쓰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입니다.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열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현성 있는 추출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세라믹 재질 같은 경우에는 예열을 하지 않으면 드립되는 그 내부 온도가 10도 정도 더 낮기 때문에 반드시 예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자본과 어떤 기술력이 있다면 드리퍼 내부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도움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여과지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요. 세계에는 수많은 드리퍼들이 있죠. 다리오, 오리가미, 칼리타, 칼리타 웨이브, 트리콜레이트 다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다양한 드리퍼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드리퍼보다 여과지가 추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이 여과지의 베리에이션이 많은 드리퍼를 추천드리곤 합니다. 가장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는 게 오리가미이기도 하죠. 근데 다양한 종류의 여과지가 있는 드리퍼 형태가 바로 이 원추형 드리퍼들입니다. 원추형 드리퍼를 사용하시게 되면 추출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코튼 파워 필터라거나 중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아바카 필터라거나 굉장히 빠른 시간에 추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바리스트라는 드리퍼도 있습니다.
같은 드리퍼를 쓰고 추출을 똑같이 해도 추출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여러가지의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다양한 레시피를 설계하고 커피별로 다른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플랫버텀형 드리퍼 같은 경우엔 그렇게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진 않은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출할 때 드리퍼의 종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먼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클로깅입니다.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 물빠짐이 굉장히 느린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노르딕 스타일이나 극도로 약하게 볶인 커피들은 더 물빠짐이 느린 편이죠.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면 즐길수록 이런 물빠짐에 대한 이슈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클로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클로깅은 커피 여과지에 커피 미분들이 다 달라붙게 되어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여과지를 사용할 때 클로깅을 좀 막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립을 할 때 최대한 교반을 일으키지 않는 센터포어로 추출을 해보고 물줄기로 교반을 많이 일으키는 추출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교반이 많이 되면 미분들이 커피 여과지에 더 많이 달라붙게 되고 그것은 추출을 더 느리게 만드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실은 물줄기로 커피를 저어주면 더 진한 커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포어로 물을 나눠서 붓는 것이 때로는 수율이나 커피의 농도를 더 높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굉장히 간단한 테크닉인데 씻어내기입니다. 예전에 핸드드립을 배울 때는 커피 드리퍼에 외곽을 쓰지 말라, 외곽에 물을 뿌리면 커피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밑으로 흘러내려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바깥 부분에 붙어있는 커피 가루들을 잘 씻어내줘야 됩니다. 생각해보시면 물에 계속 잠겨 있어야 추출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물에 잠겨 있지 않고 드리퍼 외곽에 붙어있는 커피 가루들은 추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나눠 부으면서 적절하게 그 가루들이 추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씻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눠 붓기입니다. 물을 한 번에 다 부어서 추출을 만들 때와 나눠 부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아시나요? 이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레시피를 설계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에 물을 다 붓게 되면 마일드하고 연한 커피가 나오게 되고요. 나눠서 붓게 되면 커피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농도의 커피를 만들다고 생각해보면 나눠 붓게 되면 조금 더 굵은 분쇄도로 커피의 미묘한 느낌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나눠 부으면 커피를 더 진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한 번에 물을 붓게 되면 커피에서 깨끗한 물로의 확산이 초반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초반에 농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나면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피에서 추출을 더 많이 일으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물을 나눠 붓게 되면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농도 차이에 의해서 커피 가루로부터 추출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 커피에서 성분을 더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나눠 붓는 게 너무 극도로 심해지면 커피 내부의 온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다시 추출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용량으로 온도가 유지될 만큼 나눠 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드드립은 원리를 알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하기 쉽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급상승하게 됩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반복하게 되면 언젠간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명드린 이 이론들은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5월에 나오게 될 전자책의 굉장히 일부분을 간단하게 발췌한 것이고요. 만약에 출간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추출에 작은 해답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